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여러분들, 전국노래자랑 다들 아시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소에 늘 즐겨 모여서도 되게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송에 마술사가 출연해서 아주 그냥 인기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모셔왔습니다. 신인 마술사 부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케이입니다. 전국노래자랑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셨다고. 아, 뭐 그때 조금 괜찮았죠. 평소에도 여자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으시다고. 어? 그런 건 어디서? 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국노래자랑에서 마술사가 어떻게 해서 인기상을 받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영상부터 같이 보실까요? 아, 저도 보나요? 아, 같이, 같이. 이만 안 돼. 약간 수격 쌓여서. 다시 보러 가시죠. 무슨 촬영하실래나? 직접 테이블을 나르네요. 아, 맞습니다. 인사하세요. 영화 비둘기를 사랑하는 흑상욱입니다. 아, 이거 하락을 안 하기 싫었는데 하락을 해가지고. 비둘기. 오, 파이팅 넘쳐. 비둘기가 나오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나온 거. 아니, 노래가 비둘기니까. 아, 맞죠. 아, 이거 뭐 대성 닮았는데? 이렇게 땡땡들이 탁출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노래 실력 들어보면은 확실히 남이 돌아. 유사하고 마술사. 오, 마술사야, 마술사. 표정 연기 봐. 자기가 꺼내놓고 모른 척했어.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신나셨어요. 오해하시면 아닙니다. 자, 표정 봐. 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아, 음악은 듣지 마세요. 노래는 듣지 마세요. 마술만 한 거지. 아니, 전국 노래가 아니잖아. 오, 이름 네 마리 나왔어. 어프로, 어프로.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잘 안 들리는데 이쯤에 땡 나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들렸어요? 땡 나와. 근데 왜 아니야, 나 할 거야. 아, 땡 나왔는데 계속 한 거야. 근데 계속 반주를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땡 하면 끝나는데. 오, 진짜 웃긴다. 아, 뭐야, 이제 클라이막스로 달려갑니다. 아, 진짜. 아, 이제 마술은 없어요. 아니, 이제 깝치는 거. 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마술을 좀 잘못했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신기했잖아요. 비둘기 네 마리 나오고, 그 네 마리 나오고. 아, 맞아요. 신기하셨죠? 신기하셨죠? 아, 근데 우리 지금 전국 노래자랑 본 거 맞나요? 전국 마술자랑 아닌가? 그 인기상은 가창력이랑 상관이 없나 봐요. 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장기가 있다면 노래 부르는 척만 하시고 장기를 펼치세요. 이 의견은 우케이 본인의 의견으로 니키와는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아니, 사실은 제 후배예요, 후배. 같은 회사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일을 했었던 후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채널을 보는 시청자들한테 그 왓썸맨 네. 채널 보니까 10초, 10초 홍보하더라고요. 아, 10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 네, 안녕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직 크리에이터의 마술 같은 거 혹시? 마술이요? 네. 제가 사실 마술사인데 노래 전문이라 노래 하나 뽑아드릴 수 있는데 노래 하나 뽑아주시죠! 기줄 부케이 채널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네, 안녕하세요, 니키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케이입니다. 자, 제가 제 채널 오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마술 회사 이야기 그리고 마술사들의 사는 이야기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먹방이나 리뷰나 뭐 브이로그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 준비해 있으니까요. 네,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준비하러